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날쌘 스케이팅 실력으로 배달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트베이. 급히 달리던 그를 막아선 채 비족의 마차가 유유히 지나가고, 그로 인해 제시간에 배달을 하지 못한 마트베이는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한편 장관의 딸 알리사는 신부 수업을 받길 원하는 아버지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과학자를 꿈꾸는 진취적인 여성이죠. 일자리를 잃고 시장통을 서성이던 마트베이는 자신과 부딪힌 남성에게 시계를 돌려주려 쫓아가는데, 자신만큼이나 발이 빠른 마트베이가 마음에 들었던 알렉스는 새로운 일자리를 주겠다며 12시까지 운하러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 그는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짐을 느끼는데, 그런 아버지가 마트베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은빛 스케이트 뿐이었죠.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한 마트베이는 한밤중에 집을 나서고, 알리사는 기사를 통해 여성 고등교육생 모집 소식을 접하죠. 도착한 마트베이 앞에 모습을 드러낸 알렉스와 무리. 소매치기였던 알렉스는 지배 계급이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라 말하며, 자신들의 도둑질은 정당하다 말하죠. 그러면서 마트베이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류를 결심한 마트베이에게 무리는 신고식이라며 등을 떠미는데, 귀족의 저택에 올라가 낙서를 하고 내려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내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알리사에게 들켜버리고 설상가상 팔에 불까지 붙어 정신없이 도망치고 맙니다. 한편 장교인 아르카디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장관 딸 알리사와의 결혼을 꿈꾸는데, 소매치기로 굴머리를 앓고 있는 장관의 눈에 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죠. 다음 날 자신들을 찾아온 마트베이를 위한 무리의 특훈이 시작되고, 그 특훈은 머지않아 효과를 나타내죠. 그날 밤 장관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초대된 아르카디. 믿음직한 그의 모습에 장관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아르카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VIP 무도회에 알리사와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며 허락을 구하죠. 심해지는 기침에 마트베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지만, 의사는 중증 폐결핵 진단을 내리며 이미 늦었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병원비는 마트베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돈이 더욱 간절해진 마트베이는 결국 일을 나서는데, 큰 수확을 거두고 아지트로 돌아온 무리. 마트베이의 획득물 중 VIP 무도회 출애장을 발견한 알렉스는 더 큰 한탕을 노리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배공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이어서 아르카디는 스케이트 연기를 선보입니다. 마트베이와 알렉스는 본격적으로 일에 돌입하는데, 대담한 알렉스는 대공의 주머니를 노립니다.
I'm so glad you came. 알리사를 불러낸 아르카디는 계획대로 접근을 시도하죠. С тех пор, как я вас увидел, я больше не могу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й мир без вас. Простите, что отрываю, у нас тут небольшая проблема, требующая проблема может стать большой. 상사의 호출로 아르카디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있던 알리사는 마트베이를 마주칩니다. 다급히 지갑을 숨기는 마트베이의 모습에 그의 도둑질을 눈치챈 알리사. 그녀는 비밀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내일 난 12시에 만날 것을 요구하는데 제안을 수락하며 마트베이는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막대한 수입의 신난 무리는 흥겹게 먹고 마시죠. 술에 취해 큰 돈을 내미는 아들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 아버지. 화가 난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뺨을 때리고 마트베이는 그대로 집을 나가고 맙니다. 한편 배공의 도난 사건으로 경찰은 비상이 걸리는데 이번 일을 출세의 기회로 여기는 아르카디.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던 학교 방침에 따라 알리사는 마트베이에게 남편 역할을 부탁하죠. 거침없는 그녀의 풀이에 교수들은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를 몰랐던 마트베이가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고 알리사는 면접에서 아깝게 탈락하게 됩니다. 감내로 귀걸이를 쥐어주고 떠난 알리사의 마차에 마트베이가 올라타고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집니다. 그날 밤 알리사의 부모가 집을 비운 것을 알게 된 마트베이는 그녀를 불러내고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반대편의 알렉스를 발견한 마트베이가 자리를 피하려 하지만 알렉스가 함께 할 것을 제안하며 일이 커져버리죠. 귀족 신분의 알리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파리는 그녀를 농락하고 험악해진 분위기는 이내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행복한 데이트의 끝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는 알리사. 오늘도 한탕을 노리는 무리 앞에 타깃이 나타나는데 알렉스는 무언가 석연찮은 분위기를 느끼죠. 행동을 멈출 것을 지시하는 알렉스의 말에도 파리는 단독 행동을 하고 결국 변장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Цыган, смотри! Спасибо. 하지만 방심한 마트베이의 뒤를 아르카디가 바짝 쫓죠. 마술쇼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실 그 자리는 둘을 이어주기 위해 장관 부부가 주최한 것이었죠. Je sens que vos énergies ne me fera aucun mal. 하지만 화학을 잘 알고 있던 알리사는 그 실체를 밝히며 분위기를 망치고 Ce n'est pas de l'énergie, mais simplement de la chimie. 결국 화가 난 아버지에 의해 모든 책을 빼앗기고 맙니다. Даже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е, какой пожар они способны разжечь. Добро не принесут эти деньги. Эти деньги надо вернуть, откуда они пришли. Обещаю. 마트베이는 모든 돈을 반납하며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알리사는 집을 나와 마트베이를 찾죠. Она в кабаке тебя обыскалась. Я ушла из дома. Я собираюсь в Париж. Здесь на все хватит. И на билеты, и на лечение твоему отцу. Завтра утром мы поедем на вокзал. Узнаем, когда следующий поезд в Париж. Матвей. 함께 파리로 떠날 것을 원하는 그녀에게 마트베이는 키스로 답합니다. 하지만 무리는 곧 경찰에 의해 포위되고 알리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아르카디는 배를 태워버리라 지시합니다. 무리를 지켜야 했던 알렉스는 알리사를 인질 삼아 친구들을 탈출시키죠. 마트베이를 뒤따르던 알렉스는 경찰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린 후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니콜라이 니콜라이치, найдите в себе силы, простите ее. Там рыбаки привезли обмороженного. У вас на берегу лежал хлопец. 이번 일로 아르카디는 큰 공을 세우게 되죠. Аркадий попросил меня. 마트베이가 죽었다고 생각한 알리사는 아무런 희망 없이 아르카디의 청원을 받아들입니다. 결혼을 앞둔 알리사와 아르카디는 대공의 무도회에 함께 참석하고 마트베이는 그곳에 들어갈 기회만 엿보고 있죠. 파리 행표를 내밀며 함께 떠나자 이야기하는 마트베이. 뒤늦게 알리사를 찾아 나선 아르카디는 알리사가 실수로 흘린 기차표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표가 한 장 없어졌단 사실을 탑승 직전에서야 알게 되고 마트베이는 알리사를 태우며 안심시키죠. Я успею. Ты устала. Садись. 가까스로 표를 구해 열차에 올라타려는 마트베이를 향해 아르카디는 총을 겨누는데 마트베이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준 것은 아버지의 스케이트였죠. 아니,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한결같은 노력으로 교수가 된 딸이 아버지는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고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새 식구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